누운다 자세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잡고 약간 어깨를 뒤로 그다음부터 이거 유지한 채로 들어올려. 들어올려. 쭉 들어올려. 끝까지. 끝까지 펴. 하면서 엄청 쫙 힘 딱 줘. 맞아. 그랬을 때 아니 꺾을 필요 없고 이게 이렇게까지 앉을 필요 없고 이거 뭐라고요? 뭐라고요? 저 여섯 개. 오늘은 토마토가 안 잘라져 있어. 난 면이 많은 건 줄 알았는데. 근데 나 배고프면 어떡하지? 이 양을 봐서. 한 4시쯤 안돼 장세봉 뭐했어? 뭐해? 뭐야 그거? 요거트야? 응. 하나 왔어. 그거 먹는다고 지금 난리. 뭐야? 엄마가 만들었어 칼.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만들었어 칼. 엄마. 빨리 건져야겠다. 아, 너무 힘들어. 아, 힘들어. 겨울이라서 옷도 무겁고 막 안에 니트는 덥고 막 집에 오니까 밥 안 집에 오니까 밥도 안 해도 되고 큰 할머니가 엄마가 밥도 해줬어. 진짜 너무 고맙다. 그치 큰 할머니 최고 해줄까? 최고면요? 최고야지. 오늘 어린이집에 할머니가 데리러 갔어? 응. 어땠어? 좋았어. 좋았어? 응. 좋아했어? 주머니 따끈따끈할 때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선배 두 개 먹고 나 두 개 먹고 그냥 이거 나중에 없어. 없어 이제 이게 끝이래. 맛있어? 봐봐. 벨도동이에. 응? 벨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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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벨도동? 해봐. 제발 어떻게 쳐? 힘들. 다시. 또 쳐봐. 어떻게 해? 그렇구나. 어떻게 해? 택배가 많이 와가지고 천천히 소개를 할 건데 일단은 치리오스 저희 미국에서 직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뚱구님이 추천해주신 책인데 윗둥이가 정신적으로 많이 좀 불안정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당혹스러웠는데 이제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라는 추천을 좀 해주셔가지고 책을 바로 사봤어요. 그래서 오늘 윗둥이 재우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예. 오예. 나 할머니 거랑 안 가봤어? 아 이게 뭐야? 잠깐만 나 통으로 해줘. 통으로? 또 알고 와.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내 거야? 진짜 왜 이리 빨리 왔냐? 응, 내 거야? 어 이번에 베베두피노 내 거야! 귀여워가지고 내 거야 맞아 사봤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내 거 이거 내
오시잖아. 맞아. 늦둥이가 다른 건 다 별론데? 별론데? 이러더니 이 돌고래 티셔츠 보고 알록달록 예쁘다. 이거 사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원래 살 생각이 없었는데 이걸 샀습니다. 이쁘다. 어때? 알록달록해? 조금 크다. 110이요. 뭐야? 코끼리. 귀엽지, 대범아? 아, 귀여워. 예쁘다. 어때? 코끼리 티셔츠. 야, 화사하고 이쁘다. 봄이 이쁨. 그치? 이거 내 거야? 아니, 이거 하겸이 동생 생겼잖아. 내일 우리 하겸이네 놀러 가니까 엄마가 하겸이 동생 선물도 샀어. 우리 하겸이 내일 놀러 가면 이거 선물로 주자. 내가 주문해 줄 거야. 세범이가 줄 거야? 하겸이 동생한테? 하겸이 아가 본 적 있어? 언제? 어제. 너 왜 자꾸 거짓말하니? 어제 봤어? 장세보, 니 언제 하겸이 동생 봤어? 말해봐. 언제 봤는데? 진실의 눈. 언제 봤어? 봐, 그렇게 하는 게 세범이 거짓말하는 게 뽀록이 났네. 응. 그치? 약간 낫나. 생각보다 별로 엄청 안 크네. 안 크. 그렇게 안 크. 봐, 그렇게 안 커. 그러네. 이거 봐요. 부자. 장세보이. 아이고, 이쁘라. 빨리 와. 죽으러 보고. 엄마가 해? 엄마가 해, 대범아? 나 자기 사이즈 맞게 또 눌러, 또 눌러. 응, 됐어. 할머니 춤춘대. 원래 할머니가 춤춘다고. 지금 괜찮지 않아, 지금? 괜찮아. 새벽에 이제 추울 때. 알았어, 책 들고 와. 뭐라고? 언제 갈 때 싫었어. 어린이집 가는 게 싫었다고? 응. 왜? 재미가 없어? 응. 세범이 원래 어린이집 가는 거 엄청 좋아했잖아. 하겸이랑은 재밌게 놀았지? 응. 내일은 울지 말고 씩씩하게 가자. 내일은 엄마 집에서 일하는 날이니까. 알았지? 응. 책 읽어줘 이제. 숨어있는 우리는 연어 아리야. 알껍데기를 뚫고 나오는 내 모습 좀 봐. 끝. 이제 자자. 와, 엄마 지금 너무 졸린데? 응. 우리 집에 구름이가 온 다음 연도에 왔어. 집에 주인 집에서는 뭉개가 버려져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같이 키우기 시작된 거야. 안 아프대? 응. 도토 원래 발 아팠어? 응. 어디가 아팠대? 네, 괜찮아졌대. 엄마 다행이다 해줘. 다행이다. 응. 너 거기 저기. 아니, 아빠랑 안 울고 엄마랑 만나. 아빠 기저귀 갈아준대. 아빠가 해줘. 아빠가 해줘. 오지마. 아빠. 오지마. 엄마가 해줘. 엄마가. 어디가? 맞아, 이거 세범이 어제 꼭지 떼는 거 배웠어. 그래서 떼고 싶어 하는 거야. 오. 어제 물주주가 피날 것 같았어. 엄마, 아빠는. 잘라서 줄려. 내가 ABC TV. 뭔 ABC TV야, 자꾸. 아,
안 가? 오도보도 먹고 먹고 또 먹고 엄마도 먹어야지. 밤이 좋아. 혼자 먹을까? 엄마는 어떻게 먹으라고? 갔다가 우리 자동차 구경하러 갈 거야. 쌤이 요즘 자동차 좋아하잖아, 그치? 짜자잔! 제가 귀중이가 스누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떼아떼에서 스누피가 나오는 거 엄청 기다렸거든요. 태훈이 스누피요! 이게? 아, 기다려봐. 이건 내 거야, 이것도? 이거 엄마 거야. 이노시토를 공부했잖아요, 폭토와 이노시토를. 근데 제가 효과를 너무 바로 직방으로 봐가지고 유치를 해서 톡토와에서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해가지고 열어볼게. 우와 뭐야? 우와 엄청 많이 이것저것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제 엽산을 또 먹어야 되니까 그 톡토에서 팔고 있는 엽산이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엽산을 선물로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유산균도 보내주시고 유자키도 보내주시고 우와 뭐가 되게 많은데?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털은? 털은? 거북이? 시시미나 시시시 I'm as tall as a giraffe. Look at me. Tall as a giraffe. Look at me. 이것만 보고 가게. 이것만 보고 가게. 어 이제 끝났다 그치? 우와 세훈이 진짜 제대로 깠네. 다 해줘도 돼. 응? 다 해줘도 돼. 다 해줘도 돼. 다 만져줘도 돼. 다시 그릇에 넣자. 주말이야, 와, 얼른 와. 어떡해? 먹도신가 봐. 이글거려, 지금. Stop. Green light go. Red light stop. Green light go. 너 앉았어? 응. 아니, 제대로 앉아야지. 아. 어제부터 라면 계속 먹고 싶었어. 너무 맛있어. 아, 생활 제대로 앉아야지. 멈춰야지. Wait. 빨리 제대로 앉아. 앉아. 밥 먹을 땐 앉아야지. Red light. 엉덩이 춤춰. 아빠도 엉덩이 해봐. 이어져서. 아빠 밥 먹는데?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엄마 도 해봐. 여기다. 여러분, 저는 늦둥이를 태우고 놀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랑 돌베랑 늦둥이랑 보통 주말에 잘 나갔는데 오늘은 저랑 늦둥이 2명 나왔거든요. 지난주 주말에 산부인과를 가서 뉴뚱이 동생이 이제 엄마 뱃속에 집을 짓고 있다 이걸 알려줬거든요. 주말에는 딱히 달라지는 거 못 느꼈는데 평일부터 어린이집 등원 거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울고 막 계속 찡찡거리고 막 흐느끼고 제가 최근에는
그 뉴뚱이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막 울먹거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뭔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 뱃속에는 이제 동생이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뉴뚱이랑 저랑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오늘은 돌배를 빼고 저랑 뉴뚱이만 나왔습니다. 뉴뚱이가 막 그거를 엄청 크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뉴뚱이가 얼마 전에 제 알몸을 본 적이 있거든요.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 제가 똥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게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어. 왠지 그럴까봐. 기대돼? 재밌겠다. 어디로 가야겠다? 어디부터 가볼까? 아? 그럼 어디로 갔어? 차체가 온전히 고정된 안전한 시선을 잠시만 아래로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 모닝 쇼 시작합니다. 너무 부셔. 움직여 이거 먹어. 이거 움직여. 새로운 디자인의 무슨 색? 노란색. 노란색? 뭐야? 노란색 자동차네? 저기 자동차 굴려 가자. 아 그래. 굴려봐. 떼굴. 빨리 가자. 쉬하고 얼른 가게. 엄마 배고파. 9리터에서 그네를 타면서도 코딱지를 팠어요. 우와 재원 코딱지다. 그네에다가 슬쩍 붙여놔야지. 형아 졸려? 지저분한 손가락이 콧구멍 속으로 슝 슝 들어오자 왜 너 신발 벗어? 아빠 저기 있을까? 응 들어가 봐. 코미야 코미. 왔다. 이사 가면 근데 이것도 이제 못 먹겠다. 응? 무슨 먹어? 이렇게 나와. 무엇까지처럼 보는 거지? 배워 먹어. 치킨이랑 같이 먹으면 되지. 나 울렁거리는데 정신없게 안 갈라 그래가지고 그 블럭하는 데서 계속 있었어. 와 진짜. 그때 시켰던 데 그렇지? 오빠 우유 마시래. 왜 또 갖고 와? 응? 응? 너무해 그치? 잘 보면
누구세요? 달걀이 계신. 달걀이 계신이에요? 네. 안 올라가도 다행이에요. 혜민이 엄마랑 똑같이 스누피 옷 입었네? 이거 뭐겠지? 엄마 여기 왜 바지에 스누피 없어? 바지는 원래 스누피가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생긴 꼬마 공룡이 외쳤어. 넌 뭐야? 가까이 오지 마.